최근 개봉한 영화 달짝지근의 7월공에서 유해진과 미녀와 야수 케미를 선보이며 시선을 모은 김희선은 90년대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시청률 1위를 찍고 90년대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이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최고의 미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방문했을 때에는 한국 제일 미녀라고 소개되며 국빈급 대우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1세대 한류 여신이었는데요. 김희선은 인기만큼이나 러브콜을 받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김희선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던 걸까요? 거절했던 작품 중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작품들이 늘기 시작하는데요. 김희선의 대타로 출연해 대박난 여배우 탑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드라마 프로포즈와 웨딩드레스로 김희선과 함께 작업했던 윤석호 PD는 가을 동화를 연출하며 윤은서 역할을 김희선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에 욕심이 있던 김희선은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송혜교가 그 역을 맡게 되는데요. 송혜교는 순풍산 부인과에서의 시트콤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청률 42%를 넘기며 단숨에 주연급 여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송혜교의 행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시청률 50%를 기록한 드라마 올인에서도 김희선이 거절한 덕분에 여주인공 민수연으로 캐스팅되며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을 동화를 성공시킨 윤석호 PD는 계절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인 겨울연가를 연출하며 다시 한번 김희선에게 출연 제안을 했는데요. 또다시 김희선은 제안을 거절하며 대신 최지우가 여주인공 정유진 역을 맡게 됩니다.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방영되며 한류 열풍을 일으킨 시초 드라마가 되었고 아시아 전역에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여주인공을 맡은 최지우는 일본에서 지우히메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애기야 가자라는 역대급 유행어를 남기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파리의 연인에서 김정은이 연기했던 여주인공 강태형 역의 캐스팅 영순이는 원래 김희선이었는데요. 영화 촬영과 일정이 겹쳐 출연을 고사한 김희선을 대신해 김정은이 여주인공 역할을 꿰차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연인은 시청률 57.4%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여주인공을 맡은 김정은은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